안녕하세요, 룡룡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살아남아라 무도가. 자, 2편이고요. 업그레이드 요 정도로 해놨고, 자, 잔혹성을 올려서 이빨 획득수를 좀 증가 많이 시켜놨습니다. 자, 오늘은 자 빠로 가볼 거고 무도가부터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느낌일지 어려울까요? 좀 여기는 이제 데모 버전에도 없던 그런 거라서. 자, 중간 킥을 제가 잠금 해제 했습니다. 발로 차는 거죠. 아, 따세 저거를 어? 가져올 수가 없는데? 아, 여기 있군요. 아휴, 발로 차고. 자, 이렇게 해서 마네킹 3개 부수고요. 올라갑니다. 자, 빠구요. 자, 일단은 뱅크 부숴주고 먹어주고. 얘들이 굉장히 약해 보이는데, 이동속도 한번 올릴게요. 이동속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잽인데, 일단은 파란 색깔 쓸 수 있으면 써볼게요. 무도가라서 얘네 공격하는 것만 맞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면은 일단 강타를 가야겠죠. 1, 2번 요거를 써야 됩니다. 따세 좋은데. 보셨어요? 구르기 발차기? 지립니다 이거. 치확. 파란색을 좀 쓰고 싶은데. 자, 강냉이 좋구요. 오, 이거 뭐야? 처음 보는 무기. 데미지가 꽤나 셉니다. 따세. 뭐야 저거는? 저 자동차 부품 아닌가요? 따세. 데미지 500 듭니다. 네, 타격 범위 늘려주고요. 기타도 있고. 그리고 제가 기라는 업그레이드를 해놔가지고 0.1씩은 회복이 됩니다. 좋구요. 던지고. 뭐야 할아버지? 늙은 미치광이라고 합니다. 할아버지 뭐야? 스톱. 이거 더 많이 주십니다. 일단 초승달 킥을 갈게요. 파란색으로 좀 가보고 싶어서. 먹어버렸습니다. 스팀. 좀 애매한데 17분이네요. 그리고 좋아요, 늘어났습니다. 체력이 좀 많이 달았고요. 죽기 범위를 좀 늘려서 편하게 플레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세. 세네. 지르기 가져갑니다. 자, 12번 모았고요. 11번이 있으면 되는데. 체력이 좀 많이 빠집니다. 슬라이드가 생겼습니다. 쎄, 확실히 쎄. 와, 무기 데미지 미쳤다. 500이면은 첫 번째 스테이지보다는 거의 두 배 센 겁니다. 경험치 획득량을 좀 올리고요. 행운도 좀 올려줘야 될 것 같아요. 국수가 필요합니다. 따세. 점프킥 가져갈게요. 12, 13번이 효과가 있겠죠. 야. 뭐, 검기를 람각인데? 전갈 속이가 나왔구요. 따세. 나쁘잖아. 드래곤 킥도 생겼습니다. 좋은데요? 파란색이 더 좋은 것 같기도 합니다. 치확을 올려주고요. 나쁘잖아 이 시너지.
아 근데 체력이 너무 빠진다가 좀 그거 빼고는 다 좋습니다. 유연성을 좀 올려주고요. 빠세. 우와 다트도 뭐야. 오 마이크도 있습니다. 호생샷 호생샷. 야 체력 어떡하지. 난이도가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타고 들어가야 될 데가 있나요 혹시? 있군요. 타고 들어갑니다. 먹고요. 총 좋아요. 그렇지 그렇지. 아 오케이 좋습니다. 기타랑은 따로 들어가네요. 무기가 칼 던지는 사람도 있고요. 자, 12번 올라갑니다. 아세 일로 오세요. 행운 좀 올라가고요. 국수가 좀 필요합니다. 어 잡았고 나이스. 국수 뭐하나. 17분이라서 조금 더 플레이를 길게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고요. 이 맵에 국수는 좀 그래. 케이스 한번 열고요. 아 다섯 개나 나왔어. 필요 없는 게 나왔네요. 점프킥은 좋은데 방타가 필요 없습니다. 경험치 증가? 다양한 걸 보여드리긴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아 이거 아닌데. 나 등주먹치기라도 가져갑니다. 이걸 잘 사용해보자. 그렇지 이거 잘 사용해보자. 이렇게요. 좋습니다. 그냥 먹고. 레벨업은 진짜 많이 하는 것 같네요. 지르기 업. 빡세다 빡세. 체력 한번 10% 정도 올려줍니다. 아세 좋았어. 공중제비? 오 그럴듯 하구요. 6 10 12 13 그럴듯 합니다. 오 공중제비 좋은데요. 오 발기술이 많아. 행운이요. 빠세. 아무래도 근접 데미지는 영향을 안 받으니까 초속 달킥. 11번만 나오면 완벽한데. 아이. 5번이 뒤착이네요. 쓸만한 게 이거 좋네요. 오케이 자석. 그래도 강냉이가 좀 많아요. 500 브러치 털어 강냉이 털고. 아 이거 이동이 이게 좀 넘어가는 게 좋긴 한데 의식해서 뭔가 넘어가는 건 아니라서. 어이구 재생 0.3은 매우 좋은. 야 좋다 이거. 따다다닥 맞는 게 따다다닥.
딱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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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아직은 제가 원하는 대로 이걸 맞추기가 쉽지가 않네요. 조합을 빠세. 국수가 여기 하나 있으니까 치확 올라가고요. 그렇지, 이거야. 짜릿하구만. 레벨업 빠릅니다. 시댐 30%는 높은데요? 가져갑니다. 아이고 국수 땡큐. 꽤 보자고. 근데 솔직히 다음 등급을 깰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 아저씨 왜 이렇게 쌤? 왔다. 왔어 나비키기 왔어. 이렇게 12, 10, 11, 12, 13. 와우 지렸다. 이거는 그렇다 치고 좀 더 뭔가 추가됐어요. 지렸다. 콤보 쓰는 맛이 있어. 휩쓸기 올라왔고요. 와 잠깐만 타격감이 너무 좋은데요? 타격 범위 올리도록 할 거고요. 와 이거 뭐냐? 중간에 뭐 이렇게 돌아가는 수 돌아가는 게 있는데 타뎀 올라가야죠? 과연 아이고 이거 360도 발 차이 같은 그런 모션이 나갑니다. 체력 잘 보고 지금 까불어야 될 것 같고 그냥 등주먹치기 올려줍니다. 버리는 용도예요 사실. 파란색 스킬 첫인상 나쁘지 않습니다. 치댐 올라가고요.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꽤나 다양한 발차기를 좀 얻은 것 같고 경험 채팅이 좋습니다. 레벨업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가 저기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스킬이 잘 떠서 잘 풀리는 것 같기도 하고 경험치 엄청 갑니다 오늘. 국수 있으니까 여분이 힙한데요? 불 붙이고 싶긴 한데 그러니까 레벨 좀 올리면 불 붙잖아요? 그거 좀 하고 싶긴 한데 제 마음대로 안 나옵니다. 나비키 올라가고요. 멋있어 등주먹치기만 빼면은 완벽한데. 1CP가 낫겠죠? 칼 던지는 언니 일로 오세요. 잡는 퀘스트가 있었어요. 제 기억에는. 근데 이렇게 많이 붙으니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타격 범위를 좀 올리고 솔직히 말하면 9번이나 14번이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판단. 근데 제가 그 스킬 안 갖고 있을 수도 있어서 도감에는 번호가 안 떠 있더라고요. 6번이 나왔네. 아 그리고 이게 업그레이드 보면 리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새로 고침. 제가 얼른 그쪽을 뚫어서 뭔가 해금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12번 올라갑니다. 자 불 붙었고요. 복수 좋고요. 타이밍 좋게 복수 나왔고 복수도 많이 먹으면 퀘스트가 있습니다. 25개인가 먹는 퀘스트가 있어요. 이 정도면은 괜찮은데? 확실히 세진 느낌이 있어요. 세 번째 판이지만 지르기 올라갑니다. 야 이거 불 더 붙는 거 아니야?
아우 시원해라. 국수를 좀 쨍겨놓긴 한 건데요. 지금 주변 물체에 쓰는 것보다 이게 더 재밌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더 재밌잖아. 탄마가 있네요. 탄마. 허우 맨. 이런 것도 업적이 있지 않을까? 쓰긴 써야 될 듯. 어, 초승달 킥. 아, 있군요. 올라갑니다. 자, 패스는 언니. 일로 와보세요. 탄마 잡습니다. 잡았고요. 와, 미쳤다. 어, 쉽게 안 죽어. 조승탈 킥, 불 붙습니다. 너무 젖으려고 잡는 거예요. 아, 좋습니다. 점프킥. 아, 너무 땡기는데 그래도 기술이다. 불 붙습니다. 나이스 국수. 여기서는 아, 기 좀 올려줍니다. 0.33이니까 평소 거보다 3배가 세단 말이죠. 체력 진짜 많습니다. 아, 손체력이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넣어줄게요. 이걸 빼고 아, 이렇게 넣어주는 게 맞나 싶긴 한데 다음 게 나오면 빼주는 걸로. 데미지가 올라가니까 콤보 데미지 위에서 빼줬고요. 치댐 올라가고요. 와, 네 자리 뜨네요. 왜 나온 거지 너네? 걔네 케이스 주는 보스 있을 때만 나오는 친구들 아닌가? 데미지가 전체적으로 다 세졌습니다. 바비킥 올라가야죠. 아, 아우 시원해. 아이고 시원해. 금방 죽겠는데요. 점프킥 올라갑니다. 여기서 번호 붙게만 나오면은 무조건 거 갑니다. 케이스 몇 개? 하나. 그래도 지금 이빨 버는 거 보니까 이게 업그레이드 재료거든요. 1500개. 저걸로 이제 뭐 치명타 확률이나 이런 거 올릴 수 있는 겁니다. 메인 화면에서. 근데 저 확률을 제가 나오는 걸 해놔가지고 조금 더 많이 얻는 것 같습니다. 자석도 나왔네요. 이제 이 자석이 뭐냐면 이제 해금이 될 겁니다. 다음 판부터 다 빨아들이는 거 쑥 하고. 저기 아마 국수 몇 개를 먹어야 되는 걸로 아는데 국수를 좀 많이 먹어서 해금이 된 것 같습니다. 재생이 좀 쓸만한데요 확실히. 무기를 안 쓰고 있으니까 무기 데미지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국수 또 먹고. 와, 시원해. 이게 진짜로 하는 맛이 있어.
해보시면 알 겁니다. 어이구 3번이 나왔네. 하지만 나는 12번으로 간다. 1, 2, 3번 붙이기엔 너무 지금 멀리 왔고요. 맞으면서 하는 느낌? 이게 다 그 좀 어려운 난이도였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겁니다. 4대 올라가고요. 2000개 벌어 가겠는데요? 17분. 타격 범위가 날 듯 싶습니다. 이제 조금 이동을 하면서 이 맵을 많이 둘러보진 못했는데 뭐가 있었나? 종이 제가 들어갔다 나온 곳이고요. 칼슨 언니 일로 와보세요. 확실히 그냥 여기는 들어갈 수 있는 데입니다. 자, 얼리 어디로 들어갈까? 저기를 칼슨 언니. 오 하이바 헬멧 저도 차는 용도였고요. 총 이런 건 써줄게요. 이것도 많이 써야 뭐가 희금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비킥 불붙습니다. 다트 궁금했고요. 아 다트 되게 없네. 자, 케이스 한번 먹어주고 공중제비 지르기가 나와주네요. 와우 불 잘 붙었습니다. 보라색 불 이렇게 나가줘도 되죠. 왜냐? 아니 그냥 때리지. 여깄다. 종이 어떻게 가는 거야? 위험합니다. 기 들어오세요. 저 위험해요. 아까 쟁여놨던 국수를 먹어야 합니다. 어우 없어진 줄. 어휴. 없어진 줄 알았네. 치화학을 올려서요. 치화학이 지금 30%입니다. 케이스 좋은 친구예요. 오 맞나봐. 엄청 오래 버팁니다. 잠시만요. 넘어갈 수 있는.. 못 넘어가네요. 여기 부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앞손 지르기가 나온다고 여기서? 아 갖고 있군요. 언니 잡았고 국수 좀요. 국수 타뎀 10퍼 나이스. 국수 케이스까지 치명타 보너스 받았습니다. 너무 좋은데? 치뎀 어우 데미지가 꽤 세요. 쓸어버렸고 여기는 어떻게 들어왔는지가 의문이네. 저기 들어가는 데가
마땅히 없었거든요. 아니 보스네요. 왠지 애들 나오는 수가 줄어들었다. 아. 어서 오고. 뭐야? 오 그런 것도 있어? 오. 오 근데 약한데요? 생각보다 약한데? 빠세. 락커야. 어? 이게 야구방망이나 이런 게 더 안 좋을 때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와보세요. 그냥 팍. 오, 국수 있어요. 안전하게 까불 수 있습니다. 먹어주고. 보스 잡는 거 제한이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아닌데? 숨겨진 길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없네요. 30층. 오 설마 5초쳐나 했었는데. 보라색 불까지 붙여봤고요. 철타는 거 봐. 그래서 제가 남겨놨습니다. 복수 딱. 죽어요 오면. 아이고 그래도 2000개 공중제비 얻었고요. 이빨 2000개 가져갑니다. 슬라이드 특성화 장기물 아래로 슬라이딩 할 수 있게 됩니다. 어 벽을 미치고 공중제비를 돌 수 있게 됩니다. 자석 좋은 거 얻었고요. 황금 연꽃 뭐야. 우와 모든 타격을 하나의 콤보 및 시퀀스로 만든대요. 좋은 거네요. 강한 킥 이런 걸 부실 수 있다. 꽤나 많이 얻었고요. 공중제비가 좀 셌다. 그래서 장금이 이제 다 됐고요. 여기는 수사체로 200명 처치해야 돼요. 던지는 걸로 마무리할 수 있는 걸 얻는 것 같고. 아 그래 이게 필요해요. 군용 케이스 9개 더 열면 됩니다. 아 100마리 잡아야 되네요. 라이프 아 두나까지 걸 수 있다. 건설 현장 보스를 쓰러뜨려라. 어 또 많은 게 생겼네요. 뉴가 관통 데미지 가하래요. 죽음의 손길. 여기 다른 건데? 나 지금 스타일이 달빛한 건 파랑색, 빨강색, 죽음의 노랑색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통 데미지를 제가 가했으니까 관통 공격이 되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관통 공격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고요. 90도 이상이 됐는데 이제 이거 휩쓸기로 한번 하면 될 것 같고. 죽음의 손길 와우. 트레일 타격을 3 업그레이드해라. 5,000원이 있고요. 일단 이게 제일 먼저인 것 같고. 잔혹성 경험치 획득량 하나 올려줬고요. 속도 하나 올려주고요. 행운도 하나 올려줬습니다. 다 해금이 됐습니다. 대가가 샷건이랑 브리또 표창 새로 고침. 아 새로 고침
너무 땡기는데 잠금 해제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건설 현장으로 대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아마 빨간색을 쓰지 않을까. 강한 킥 빠세 빠세 양손 찌르기. 아 쉽지 않은데? 걸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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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져 걸로차 걸로차 유연성. 오우 한 대 안 죽어. 오우 던져 던져 바로 차. 강타 1,2번 나왔습니다. 아, 새로운 그거 스킬이 있는 것 같아서 이걸로 가고요. 파란색은 보여드렸고 또 빨간색도 한판 해야죠. 행운 놓으세요. 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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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세. 아, 또 무기로 많이 처치해야 되는 퀘스트가 있었더랬죠. 일로와 일로와. 이동속도가 나일 듯. 여기서는 닿으면은 맞기 때문에. 난이도가 한 단계 위입니다. 나이트옥? 전갈속이. 와 이런거 너무 땡긴다. 일단은 가져가 주는데요, 14번도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15번, 16번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을 거니까 그런 용도로 일단 최대한 무기를 많이 써보려고 할 거고요.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흔들리 돌리진 않겠습니다. 그냥 무기 많이 써 최대한. 만약 계속 올린다고 치면은 솔직히 채찍 꺼 채찍 나쁘지 않아요. 18번 돌려차기 같은 느낌이고요. 타격 데미지는 올라갑니다. 어우 나쁘지 않은데 채찍. 채찍 느낌이 있긴 해요. 세. 이건 유연성 타격 범위. 아 쉽지가 않네 이거. 덕타기도 한번 해봐야겠죠? 휩쓸기라 6번이라. 이거 아까 360도로 하는 퀘스트가 있었어요. 일단 이렇게 묶어줍니다. 아이고 아프다. 360도로 뭐 잡아라 뭐 이런, 아니 애들 처치해라 뭐 이런 퀘스트가 있었거든요. 우와 미쳤다. 이거 궁금하니까 써볼게요. 무적이네. 5가지 나와. 돌려차기 6,7번을 붙일 수 있습니다. 오케이 해피 6,7번 붙었고요. 체력을. 오 나이스 국수 타이밍 좋다.
완벽한 타이밍이 없고 그냥 무기 데미지 올려줍니다. 그럼 차고 1, 2번이 붙고 6, 7번이 붙으니까 시너지 효과도 완전히 연계되지 않더라도 그래도 효과 있습니다. 유연성 타구권 20퍼 이거는 못 참아. 오, 야, 이거 타격이. 오케이. 아, 미쳤다. 이거 너무 미쳤는데? 이거는 라이트 훅을 버리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이렇게 버리고 1, 2, 3, 6, 7을 연결시켜주는 이 미친 시너지. 그렇지. 발로 한번 밀어내고. 아, 좋은데. 와. 아까 그 파란색보다 더 깔끔한데요? 얘 100마리 잡아야 됨. 와, 이 100마리 잡으려면. 아, 깔끔해. 아이, 콤보가 너무 깔끔하다. 자, 경호치 먹고요. 아이고, 국수 계속 나오고. 대충 뭐 하나만 얻어 걸려라가 돼서. 아이고, 와, 이거 미쳤다. 어유, 와, 이런 것도 있네. 여기서 굳이 강타죠. 오, 굳이 강타 올립니다. 이것도 구 좀 붙여볼까? 너무 세서 3분밖에 안 되는데 이 정도예요. 재밌다. 행운 4. 지금 무서울 게 없는데? 어우, 지구의 축이 생겼습니다. 타격 범위 좀 한번 더 올려볼까? 극한으로 가볼까? 타격 범위. 신나잖아. 셉 들어와. 아, 18번만 8번으로 바뀌었으면 좋겠거든요. 아, 4번이나 8번이 나왔으면 좋겠어. 4번이나 8번. 재밌는 거 아니냐고. 무기 써야 되는데 무기를 못 쓰겠어요. 아, 너무 짜릿해가지고. 아, 이거 봐, 미쳤잖아. 행운만 살짝 높아져가지고 국수만 잘 나오면 좋겠습니다. 아, 20퍼 20 하자. 아까보다 난이도가 더 쉬워진 느낌이라서. 어때? 무기도 너네 잡긴 해야 돼. 너무 차죠. 원넝킬 났어요. 타격 범위가 계속 나오네. 오, 넘을 수 있어. 어이구, 자석. 이거 행운 5 갑니다. 휩쓸기. 아, 근데 좀 위험하다. 나이스입니다. 자, 강타, 자석, 강건함이 나왔고요. 후려차기가. 아이고, 국수 땡큐입니다.
타이밍 좋게. 미치광이 할아버지 관통 데미지로 잡아야 되는데 이 관통 데미지 정확히 애매해요. 돌려차기 7. 어 7. 뭐 보라색이야? 좋습니다. 힘 타격 데미지 15% 올릴게요. 아 행운이 높아졌더니 카드 색깔이 다른 게 잘 나오네요. 아주 좋습니다. 14나 18이나 강타 불 붙었습니다. 왜 쿨타임 없나? 행운 더 나와. 행운 좋네요. 미치광이 할아버지 어디 있을 겁니다. 킹 먹고요. 넘어가서 이거 먹을게요. 이거 빨리 먹어줘. 태풍 좋습니다. 페이스 먹어주고요. 자, 채찍이랑 생명 격투의 대가 올라갔습니다. 나와 나와. 여기 좀 돌아다녀 볼게요. 이 할아버지 어디 계시죠? 넘어가고 싹. 오케이 위험했고. 그래도 새로운 짜세가 한 3개 열린 것 같거든요. 3-4개? 벌써? 이거는 좀 너무 센데? 그래서 또 발견했습니다. 유연성, 타격 데미지, 경험치 획득까지. 잽! 치명타는 60% 땡큐입니다. 치확 올려주고요. 오! 슬라이딩! 총이 더 안 좋은 것 같다? 이거 진짜 좋다고 생각했는데 자석 진짜 잘 나오네요. 뭐해 뭐해 버그.. 버그 아니야? 뭐해? 어우 세다. 기둘 기둘. 계속 물려드네요. 돌려차기 올라갑니다. 아우 오히려 무기를 쓰면은 체력이 더 많이 깎이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큐때 데미지 봐라. 복수 좋습니다. 타이밍 좋고요. 블락 좋고 오 노 채찍 불 붙여요. 네 못 들어가? 어씨. 근데 체력. 어 쉽지 않아요. 하이호. 하.
좋습니다. 허우. 조금 빡세지도 이제 올라갔고요. 타격 데미지, 지속 시간, 경험치, 데미지까지. 아, 그렇지. 타이밍 좋아. 복수 바로 먹고. 와, 체력. 좋습니다. 이러면 싸울만 하지. 오프라인 느낌. 13? 아, 너무 늦었어. 실제로 가는 게. 3번 어딨죠? 딱 됐어. 영역 방어하기. 아, 여기 있네요. 국수 하나 남겨놓고. 진짜 좋아. 빠세. 좋습니다. 빠세. 속도 6% 한번 올릴게요. 시댐. 허씨. 와, 이게 기타가 약해졌어. 아까 기타 세다고 좋아했는데. 아, 아쉽네요. 문상 굵었습니다. 재밌다. 야타 범위 20% 더 올라갑니다. 아, 뭐야? 타격 데미지가 맞지 않나 싶습니다. 미치광이 할아버지를 못 찾았어요, 이번 판에는. 와, 체력 다는 거. 미쳤는데, 방금? 떳떳떳 깎겠습니다. 무적. 무적 한번 가. 죽었지. 치박. 그거래. 케이스 중요합니다. 무기 데미지 증가. 할아버지 어디 계시냐? 기사. 와, 0.3면은 와, 꽤 높은 등급인데요? 할아버지가 보이질 않네. 왜 밑에 쪽에 계신가? 킥이죠. 불 붙었습니다. 어, 할아버지. 레이피어? 어, 할아버지 관통 데미지 뭐 했나 본데? 할아버지 잘못 잡은 것 같긴 한데. 치댐이요. 와, 소리가 나옵니다. 와,
저번 영상에 이런 느낌이 아니었는데 말이야. 한 게임만에 어떻게? 보라색 불 나오나요? 행운 4. 끝까지 가보자. 이거 에너지 드링크 먹고요. 위로 갑니다. 아빠세. 저거보다 지금 제 발차기가 더 세기 때문에 어떻게 넘어갔지? 다닥 치는 방법이 있는 것 같거든요. 오우야 칼 좀. 100마리 잡잖아요. 그럼 칼 저 뺏어서 던질 수 있대요. 여기로 가는 거고 여기 올라가는 거 있었거든요. 그럼 최대한 그 케이스를 먹어야 되거든요. 케이스 케이스가 리롤 아까 여는데 중요했던 것 같거든요. 요거 25개 연락을 했어요. 발로 차고 좀 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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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지고 완벽해. 기 0.3이면 못 참지. 새로 차는 거 보세요. 와, 지렸다. 보여, 눈에 보여. 확 올라가는 게. 확확 다는 것도 보여요. 두개 한번 잘못했다고 이거. 아, 발로 좀 차지 마라. 위험한데요? 광목 죽을 거 아니야 이거. 아. 와 킥이 근데 밀어내는 게 장난이 아니네. 요거 덕백이 확실히 효과가 있는 듯 싶습니다. 휩쓸기 와 엄청난데? 케이스 꽤 많이 먹은 것 같은데 아직 부족한가 봐요. 원터킬 많이 찾죠? 잘하면은 보라색 불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갈배요. 수류탄 좀. 마지막 7%? 아 보스네요 이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이래. 하아
하이. 금방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 반피 1분의 1피가 달아. 어휴 아픈데요? 미쳤고. 와 보스 뭐 못해보고 죽을 뻔. 그래 그렇지 병이라 던져야지 임마. 잘가고. 야 62렙인데 승리. 아 벽 타는 거 못해봤다. 아 이렇게 휩쓸기가 엄청 났다. 휩쓸기로 시작하는 게 나쁘지 않지. 이걸로 일단 돈을 계속 벌 수 있고 뭘 올리든 이제 이득입니다. 아 탐욕이 맞는 것 같긴 한데 아 너무 비싸다. 100원 300원 600원 800원 싼 거를 좀 구매해 주고 싶은데. 이래고. 올릴 게 많습니다. 유연성 끝냈고요. 얘도 끝내자. 자, 보시면은 투자체 남았고요. 아 하나 남았네. 리롤 하나 남았고요. 미치광 10번 쫓아가면 되고요. 이런 거는 깨지는 거니까 결국에 깨지는 거고. 슈퍼무기로 적처치 권총 사용 에너지 음료. 됐다. 이거 열표 깨졌네요. 화산 분출 이게 열렸고 이제 여기도 열렸습니다. 180도로 150년 좋지. 아무 미니보스에게 타격으로 100% 밀치기 데미지. 자 이렇게 오늘도 살아남아라 무도가 한번 플레이 해봤고요. 이제 옥상으로 가가지고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상이 재밌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용룡이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